일본 뿌리 정보 부안 부령김 씨 시조와 성 씨 조형을 편입니다. 부안 김 씨는 대보공 김할지를 시조로 모시는 600여 본관 1천여 신라 김 씨의 종가입니다. 경순왕의 태자인 김일 곧 마의 태자가 부안 김 씨의 시조입니다. 부안 부령김 씨 조형물의 작품 이름은 대지입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무한한 숨결을 일구어내는 손을 소재로 형상화한 반구상성의 작품입니다. 서로 친숙함을 화합으로 내재하고 빛을 통하여 영상화한 조형으로 매스와 매스의 관계성을 응집과 파행으로 영원함을 표현했습니다. 조각과 차상권의 작품으로 조형물 번호는 16번입니다. 뿌리공원 B구역과 2번 구역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부안 부령김 씨 문중의 조형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중의 유래와 조형물 해설은 한국인의 성씨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